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개장 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자, 일단 간밤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일단 다시 상승을 두고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 나왔고요. 또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4월 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0.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앞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던 CPI와 PPI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지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주문 감소와 또 완만하지만 고용 감소를 보고했다라고 시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4월에 PMI가 49.9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를 밑돌았고요. 보통 50이 넘으면 경제활동의 확대를 의미하고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PMI도 3월 54에서 4월에는 5개월 최저치인 50.9까지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그리고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4월에는 제조업 투입 비용이 1년 중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제조업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4개월 중 3개월간 증가해서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비용 증가율이 3년 반 만에 두 번째로 낮았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산업 활동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초 모멘텀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표 자체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간밤에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모두 5BP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일단은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지표가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26일에 연준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PCE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표와 관련된 소식들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불안하다면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도 중국 안에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비중도 확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소비 회복 기대감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중국 경제를 평가를 할 때 앞으로 더 좋아질 모멘텀들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대형주의 실적과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BS의 전략가인 틸루말라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가계저축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비가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부문 실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블룸버그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안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 안에서 다시 한번 소비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같은 부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체가 또 중국 경제 영향권 아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부진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이미 주가의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 오히려 시가내에서는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내용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2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9%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무려 56% 급감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분기 단위로는 최대 감소폭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받아들였던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전해진 코멘트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에서도 더 저렴한 전기차 생산 라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늘려가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만큼 투자자들은 그 이후의 행보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현재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기술적 지지선으로 꼽혔던 $150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실적 보고나 컨퍼런스 콜 이후에 또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성장 둔화, 또 마진, 매출 감소와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운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중 갈등에 따른 여파일까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속적인 소비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애플을 향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1분기 매출이 19%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빅테크 관련주들 장 초반에 모두 상승 출발할 때 애플은 홀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판매량의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면서 중국의 비보나 아너에게 순위를 내주면서 3위까지 점유율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1년 전 고급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4위 판매자 화웨이의 매출이 5G가 가능한 메이트 60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시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도 애플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다만 외신은 현재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기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6위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차이를 비교해봤을 때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애플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이벤트를 공개해서인데요. 주가의 반전 모멘텀이 되어준 소식, 바로 내달 7일에 있는 이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까지도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더욱더 선명해진 OLED와 또 덧바른 M3 칩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신제품과 관련된 소식, 이제 내달 7일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에 선 반영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위주로 조금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쪽도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아니지만 6만 7천 달러 선까지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 시장 안에서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는 2주 안으로 사상 최고치에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지난 3월이었죠. 7만 4천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반감기 직후 5만 9천 달러까지 가격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신고가와 관련된 전망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장기 2평과 단기 2평이 맞물리는 골든크로스의 연출이 현재 코앞에 다가온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홀더들의 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7만 4천 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주요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이었고요. 월가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지 생생한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Starting to see an expansion of the rally. What we haven't seen and what investors are looking for is an expansion of earnings. As it stands right now, for the first quarter of 2024, according to FactSet, the technology sector is expected to grow earnings by 20% year over year.
including a lot of those Magnificent Seven technology names. Communication services also has some names in the Magnificent Seven, is also expected to grow by 20% year over year. However, the rest of the S&P 500 is only expected to grow by 0.5% year over year. So that's what the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right now, not only in terms of earnings growth, but also what the Fed is going to do or not do for the balance of this year. I believe there is still room to grow for big tech. Unfortunately, the biggest of the big tech names, that being NVIDIA, doesn't report till May. So even if we have a couple of hiccups with respect to the other big tech names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NVIDIA can come to the rescue later in May, as they have tended to do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and a half.